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입니다.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 업로드하는 걸좀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에 영상을 뭘 편집을 해야 될까? 이게 자꾸 밀리니까 이제 뭘 찾아서 올려야 될지 고민이 앞서서 좀 독특한 현장이라 이걸 좀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좀 전달할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영상을 편집할 텐데, 여기 현장은 10월, 여기도 10월 초에 다녀온 현장입니다. 근데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싱크대 막힘도 아니고, 욕실 하수구 막힘도 아니고,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서 역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주인 세대입니다. 빌라 4층인데, 주인 세대가 퇴거를 하시고, 세입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입주 청소를 할 때부터 저희가 물이 계속 이렇게,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싱크대나 욕실에서 이렇게 막 물을 이제 청소를 하면은 저기로 계속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할 때 에어컨 설치 기사가 저기다 드레인을 안 빼고 이제 외부로 이제 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기는 흉하더라고요. 왜냐면 저기가 역류를 하니까 에어컨 설치하시는 기사님이 그냥 외부로 드레인을 지금 타공을 해서 이쪽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쓸 수가 없어서 테이프로 막아놓은 거예요. 역류하니까. 근데 이제 싱크대나 욕실 쪽으로는 잘 내려가진 않는데, 역류를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역류하는 데가, 거실에 있는 주인 세대의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서 역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저 드레인 밸브를 이제 하수구에다가 연결을 했겠죠. 25mm PVC 배관인데, 25mm를 뭘로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어요. 근데, 저기가 역류했다고 해서 저게 막힌 게 아니잖아요. 역류를 한다는 것은 메인하고 소통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막힌 것은 메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상은 이제 앞으로 이제 편집해서 지금 이제 이후에 올릴 텐데, 여러분들 하수구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서 가장 짜증나는 게 사실 뭔가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장비를 못 넣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이 피트랩인데, 피트랩.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 피트랩을 많이 썼어요. 피트랩 안쓴 곳이 없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쓰긴 하지만 그래도 다 쓰진 않거든요.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조, 배수구에 트랩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천장으로 이게 구조가 다 엘리베이터식으로 다 똑같으니까 그 아래층 천장 가서 어떻게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특히 4층 같이 주인 세대는 아래층하고 이 구조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도 다 마감돼 있고, 그래서 천장을 따고선 작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날 다 내시경 넣는 족족 다 피트랩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래층을 가려고 하면 주인 세대다 보니까 아래층은 이제 세대가 많잖아요. 원룸 세대니까. 그러면 이 천장 이 배관의 이 구조가 다 아래층 천장하고 다안 맞아요. 그럼 또 천장도 다 마감돼 있잖아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석션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석션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이 피트랩을 설치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저는 뭐 예전에 많이 설치, 특히 빌라가 이 피트랩을 지금도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신축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 필요트 천장에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친구랑 술 한잔 먹고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냥 천장이 이제 마감이 안돼 있을 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히면, 여기 이게 지금 필로트 1층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신축 중에 찍은, 신축 공사하고 있는 걸 찍은 거거든요. 다 트랩을 다 달아놓은 거야. 예. 그나마 여기는 1층이니까
어떻게든 뭐 막히면 해결하겠지만, 근데 제가 봐도 트랩을 안 달아도 돼요. 예, 트랩을 이렇게 달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트랩 달아놨잖아. 예. 이거 달아놨어요. 제가 그 지나가다가 사진 찍은 거야. 아, 이거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한번 올려봐야겠다. 자, 이 건설사 건물 짓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트랩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트랩 공간을 보시면 여기가 잘 보세요. 다 여기 요 사이로만 나가요. 요 사이로만 나가는데 요 사이로 나가게 되면 이 일반 이제 물들이에 잘 나가겠지만 이제 나중에 욕실도 마찬가지 머리카락, 유지방, 그리고 싱크대 같은 특히 기름 쌓일 수밖에 없어요. 막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막히는 거야 뭐 어떻게든 빨아들이면 빠지겠지만 이후에 이제 나가는 쪽이 막혔을 때는 여기를 장비를 넣어서 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층 가가지고 트랩을 열고 뭐 샤프트나 뭐 스프링이나 뭘 넣든 이렇게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트랩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트랩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그 빌라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소재구를 만들어 놓으면 소재구를 청소를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싱크대나 욕실이나 뭐 세탁실이나 다 트랩을 설치했더라면 마지막 말단 쪽이나 아니면 시작한 쪽에 이런 거를 소재구를 하나 뽑아가지고 올려놓으면 캡을 닫아놓으면 냄새가 안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이 트랩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냄새 차단하려고 달아놓은 거잖아요. 목적이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욕실이나 아니면 뭐 세탁실 쪽에 어차피 이거 관통 슬립을 써가지고 하나 뽑아 올릴 거 소재구를 하나 따로 하나 뽑아서 올리면 소재구로 이렇게 넣어서 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사 건물 짓는 분들은 만약에 트랩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소재구를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수구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막히는 현장들 많이 가보시면 뭘 만들어놨냐면 이거를 다 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소재구를. 네. 그런데 보면은 장비가 잘 안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트랩을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정화조 막힘. 정화조 이제 구조가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이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정화조 이게 탱크가 있으면 이제 이 땅속에서 이제 이 정화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화조 통으로 여기에 물티슈 이런 게 잘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조 시작단 여기다가 이 소재구를 이 건물 잘 짓는 분들은 이 소재구를 다 해놨어요. 예, 생각 있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해놔도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작업이 안 돼요. 근데 요 소재구를 하나 해놓냐 안 해놓냐에 따라서 만약에 정화조가 여기서 막혔을 때 변기를 뚫고 넣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정화조를 퍼낸 다음에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구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수구 막힘에 정말 엄청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효율을 갖고 옵니다. 네, 이 소재구 하나가. 그래서 트랩을 써야 된다면 트랩을 쓰십시오. 다만 이런 소재구만 만들어 놔도 우리가 막힘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큰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이런 소재구가 연결된 이 배관을 만나면 뭘 하고 오냐. 그럼 저는 여기를 다 잘라 내고 옵니다. 어차피 또 막힐 곳이에요. 거기가 뭐 트랩 때문에 막힌 곳이 아니라 이후에 구배가 안 좋아서 막힌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트랩을 만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걸 만났다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안쪽의 벽을 저는 다 오려버립니다. 여기를 다 오리고 와요. 오리고 오면 다음에는 막혀도 장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막힌 데를 다 오려버리면 예,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고압 수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압 수축도 할 수가 있고 뭐 샤프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트랩을 만나게 되면 여기를 다 잘라버리고 옵니다. 예, 이 자르는 공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위로 잘라쳐도 되는데 가위로 자르는 것도 있지만 요만큼 나를 넣을 수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싹 오려버립니다. 예,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팁으로 알려드렸는데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건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트랩을 만나면 어차피 트랩에서 막힌 게 아니라 트랩 이후에서 막힌 현장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라도 또 고생하지 않으려고 아예 여기를 그냥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트랩을 없애버려야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현장 같은 경우는 트랩이 하나도 없어요. 아, 다 트랩이에요. 트랩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석션으로 그냥 일단은 해결을 했지만 만약에 아래층에 제가 내려갔다 한다면 제가 트랩을 없애고 왔겠죠. 예, 트랩을 없애고 배관을 엘보로 연결을 해놓고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비를 만들어 놓고 다음이라 또 막히게 되면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아마 진행했을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석션으로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아래층 뭐 천장을 따던지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와 어쨌든 뭐 석션으로는 해결됐습니다만 석션을 몇 번을 풀었는지 모릅니다.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예, 이런 덩어리들이 또 이 트랩에서는 또 잘 나오지 못해요. 이게 또 트랩의 단점이 뭐냐면 석션을 하면 이 큰 덩어리들은 못 나오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석션하고 나면 물을 내리면 더 안 내려가. 여기 껴가지고 이 덩어리들이. 예.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석션은 이 배관에 붙은 기름들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예, 거의 임시 방편인데 그래서 이런 트랩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소재구를 만들어 놓고 설계를 잡으셔야 되고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이제 건축주분들도 그 점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금 신축학 공사하고 있는 그 현장도 보면 제가 보자마자 여기는 또 자주 막히게 생겼네. 막혀져서 참 뚫기도 참 어렵게 해놨네. 보자마자 그냥 그 생각도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 이 트랩에 이 트랩을 단다고 해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빌라가 이렇게 트랩을 좋아합니다. 예. 빌라 같은 경우는 트랩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트랩을 꼭 시공을 하신다 하면 이 소재구는 따로 만들어 놔라. 예를 들어서 관통 슬리브 옆에다가 똑같이 하나 라인을 빼가지고 아니면 좀 보기 그러면 좀 보기 좋게 라인을 좀 딴 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잡아가지고 하던지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뚫어야 될 때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주차장에 있는 필로트 천장이야 뭐 따서 할 수는 있겠지만 세대 내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엘리베이터 없는 거 힘들어. 물을 쓰지도 않는데 올랐다는 얘기죠. 어디서 쓰면 물을 저희 가끔 애매한 게 다 쓰니까 하시라고 여기 이거 근데 여기 그 관리 사무실 안으시면 예.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에어컨 배관하려고 설비를 한 것 같은데 25mm네. 예, 네, 잠깐만요. 싱크대 배관 쪽이랑 연결해 놨다. 잠깐만요. 예. 네. 아, 여기 사장 여기서 계셨던 거예요? 잠깐만요. 물, 전 지금, 배관에 물이 차있고, 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메꾸더라도, 다른 데가 안 내려가니까 여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예. 예. 상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물이 일로 올라오네.
아, 트랩이 돼 있네. 이것도 뭐 트랩이겠지. 다 트랩이네. 다 트랩이네.